마지막 딱 한 번 남겨놓고 있습니다. 요즘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 락 보컬계 대세 박완규 씨의 무대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. 글쎄요, 박완규 씨의 무대, 여러분들의 박수에 따라서 얼마나 멋진 무대, 얼마나 다양한 곡들을 만날 수 있을지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도 박완규 씨의 무대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자, 박완규 씨입니다. 사랑했어요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박완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돌아서는 가면 잊을까 정대님 떠나가면 어이야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어줘 가면 잊을까 정대님 떠나가면 어이래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
인천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박한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멋진 무대네요. 이 다 내려다 보이고 좋습니다. 멋진 야경도 보이고 이 야경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예. 제가 오늘 마지막 무대라고 하는데 오늘 그냥 여기서 자고 갈까요? 한중수교 20주년 정말 어떻게 보면 가깝고도 먼 나라지만 이제는 우리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나라 중국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 협조하고요. 또 서로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곡 부르고 가겠습니다. 저는 항상 옆에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한국과 중국 통일되면 경계선이 딱 맞닿아 있는 나라인데 항상 옆에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서로 조금은 멀 수도 때로는 소원할 수도 있는 사이가 되는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건 문화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노래 한 자락으로 펼치는 이런 시간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 간에, 예. 서로 간에 친구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형제처럼, 친구처럼. 그래서 그런 뜻을 담아서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을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